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하셨는데요. 왜 성막에서만 만나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제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어둠뿐이어서 빛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들어가 불을 한번 켜보세요. 밝아졌죠? 이번에는 어둠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없어 빛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어둠과 같이 된 인간과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과 함께 거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동물 제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한 내용과 이제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7장에서 다섯 종류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사장은 선지자, 왕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지도층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레위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와 성막에 관련된 일을 도맡아 봉사했습니다. 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 이름이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한 가지 제사장과 관련하여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사용할 짐승만 가져오고 그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협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제사장이 아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부짖는 짐승과 또 그 짐승에게서 솟구치는 피를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이렇게 처참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성소, 성소, 성막으로 구분되는 성막의 구조가 더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의 등급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짐승들은 희생짐승, 정결한 짐승, 모든 짐승으로 나뉩니다. 사람은 제사장, 이스라엘, 온 인류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거룩이 제사장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로 퍼져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레위기의 중심이 되는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을 위해 염소를 잡아서 역시 지성소로 들어가 그 피를 뿌립니다. 이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관련된 흥미로운 의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염소는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도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1년 동안의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죄들이 이 염소에게 옮겨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제사장, 제물, 성전이 되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음을 드러내줍니다. 17장부터는 제사와 속죄일을 통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여기에도 제사장과 제사 그리고 절기에 관한 내용 등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정결과 거룩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국가의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야겠죠.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